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목표 설정, 시각화, 긍정의 학원, 열 번째 확률 게임. 1년 후 나는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모든 일은 일정한 빈도와 비율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균의 법칙인데요. 이 저자가 11살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무 스펀지를 개당 20센트씩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 평균 성공 비율은 10대 7대 4대 2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학교를 끝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문 판매를 했는데요. 10곳을 방문하면 7곳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중에 4곳이 나의 준비된 상품을 소개들을 들어주었고, 그중 2곳이 고무 스펀지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7대 4대 2라는 그런 확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것을 시도하든 통계적으로 볼때 80%는 무위에 그친다고 합니다. 헛수고가 되는 셈이지요. 이탈리아 국민 20%가 국민소득의 80%를 창출한다고 파레토라는 사람이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파레토 법칙 80대 20입니다. 힘만 들고 보람 없는 80%를 제거하고 나머지 20%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향하다가 쉽게 낙담합니다. 평균의 법칙을 모르고 다음에 일어날 일만 걱정하고 거기에 사기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은 10중 8구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합니다. 잘 나가는 영업인은 이 법칙을 압니다. 모든 활동에 빠짐없이 적용합니다. 영업인이 망하는 이유는 팔지 못해서가 아니라 팔 기회를 보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밝힌 이 파레토 법칙 80대 20으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여기에서 실패하는 이는 별 볼일 없는 노력 80%에 집중하고 성공하는 이는 진짜 중요한 노력 20%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열정을 쫓는 것이 좋은 수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열정 없이 일을 할 때보다 결과물의 질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입시다. 늘어난 시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고객과 투자자를 모으고 음악 공연, 미술 관람을 하고 책을 쓰고 발명 특허를 준비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보냅시다. 삶의 준비만 하다가 삶의 시간이 바닥나고 맙니다. 내 사업을 한 걸음씩, 고객 한 명씩, 한 강형씩, 노래 한 곡씩, 판매 한 개씩 착실히 키워나갑시다. 사업이 커져감에 따라 현재 직업, 일과 미래 직업, 열정의 시간 구성비를 조정하여 원래 직업, 일에서 얻는 소득이 더는 필요 없이 되는 시점이 오도록 합시다. 난 어디에 속할 것인가? 20%의 시간을 중요한 미래의 일에 투자하자. 즐겁지 않고 보람되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자. 삶의 준비만 하다가 삶의 시간을 바닥내지 맙시다. 일상을 수정해서 중요한 일들에 집중한다면 인생을 멋지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려자를 찾는 것부터 병을 이겨내는 것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과 시도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통계 수치와 발생 비율이 있습니다. 수치들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들 달라집니다. 나의 성공 가능성을 말해주는 나만의 수치들이 존재합니다. 이 수치들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가 어느 영역에서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쓰고 어떤 헛수고를 피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 일상을 채우는 활동을 모두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몇번 시도했는지, 그중 몇번 성공하고 몇번 실패했는지, 어떤 활동이 성과를 내고 어떤 활동이 쓸데없었는지를 적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회 영역을 보여주는 수치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그런 전립선암에 걸렸었는데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2년은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1년은 불안합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존한 사람은 없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약 3%는 80세를 넘겨 살다가 다른 이유로 사망합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3% 그룹을 선택하겠어요. 그러자 의사가 황당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80세를 넘기는 3%에 들겠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같은 연령, 같은 상태의 남성 환자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드린 겁니다. 환자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왜? 어째서 3% 그룹에 드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가? 내가 되지 말란 법이 있나? 의사는 3% 그룹에 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내가 대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명적 암은 우리 부부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앞에 놓인 여러 장애물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다음 1년 동안 3%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하는 것들과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를 연구하고 그들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거리에서 화학 성분과 알코올을 끊고 유기농 채식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책을 내기 전 16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2017년 정도에 초판이 발행되었는데요. 정말 그 조언들을 낱낱이 유기농을 먹고 낱낱이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합니다. 나의 진짜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합시다. 이때 금정적 득실은 등식에서 살짝 빼고 생각합시다. 일단 돈 걱정보다 신명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20대 80에서 80대 20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20%를 해서 나의 삶을 아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내가 잘하는 것을 극대화합니다. 내 생활과 행복에 가장 기여하는 활동들에 집중하고 긍정적, 정서적 보상이 가장 크게 따르는 곳에 에너지를 투여합시다. 일확천금을 얻거나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힘들여 번 돈을 복권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 숫자를 찾읍시다. 내 숫자를 이해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또렷해집니다. 삶의 준비만 하다가 삶의 시간이 바닥나고 맙니다. 난 어디에 속할 것인가? 20%의 시간을 중요한 미래의 일에 투자합시다. 즐겁지 않고 보람되지 않은 일에서 벗어납시다. 삶의 준비만 하다가 삶의 시간을 바닥내지 맙시다. 일상을 수정해서 중요한 일들에 집중한다면 인생을 멋지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